가로수 킬러로 불리는 해충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흰 불나방이라는 해충인데 나무의 잎을 모두 갉아먹어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놓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푸르른 잎이 무성해야 하는 벚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잎은 모두 없어졌고 가지에는 거미줄 같은 실이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길가 가로수마다 가지만 남아있어 마치 한겨울 풍경을 보는 듯합니다. 45년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건 처음이요. 이렇게 뜯어먹은 일은요.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돌기로 뒤덮인 애벌레가 득실득실합니다. 모두 미국 흰불나방 유충입니다. 이 미국 흰불나방은 수백 수천 마리가 군집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도 순식간에 잎을 모두 먹어치워버립니다. 한 달 사이 해충 피해로 볼품 없어진 가로수에 인근 주민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들도 이거 벌레 다 먹는다고 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다 하지. 미국 흰불나방은 지난 1958년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기록된 외래종 해충입니다. 다른 해충들과 달리 1년에 2회에서 3회씩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지난 8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해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대량 발생했습니다. 나무에 있는 잎이 피해를 받으면 당장에는 죽지는 않지만 겨울에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겨울철에 고사될 수 있는. 산림당국은 9월 말까지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